안녕하세요, 양선수입니다. 오늘 저희 센터에 선생님이 특별 출연을 해주셨는데, 사실은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우리 선생님이 운동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사실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셨고, 회원님들께 인사 좀 하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트리니티 피트니스 이재덕 전문 트레이너라고 합니다. 저는 주로 회원님들 체형과 그리고 근력, 다이어트 위주로 좀 트레이닝을 도와드리고 있고요. 뭐 예를 들면 좀 뭔가 어깨가 불편하시다든지 가동 범위가 안 나온다든지 움직임이 어딘가 불편하시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 잡아드리면서 그 위주로 이제 근력과 다이어트를 같이 경영해서 트레이닝을 돕고 있습니다. 저희 선생님이 몸도 좋지만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. 그래서 몸무를 겸비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우리 선생님이 어떤 걸 우리 회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알려주실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? 뭐 저는 사실 여러 가지 꿀팁들이 있어서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이 정도는 회원님들이 아시면 진짜 도움 되시겠다 생각 드신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걸로 한번. 3분 운동을 하다 손목을 굉장히 많이 다치죠. 그렇죠. 근데 또 선생님만의 그 꿀팁이 있지 않습니까? 저희 일반 회원님들께서 이 손목을 사실 좀 많이 생각을 안 하시면서 운동 동작들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운동을 진행하실 때 어깨나 목이나 뭐 이런 허리, 다리 쪽은 신경을 잘 쓰시는데 보통 이런 손목이라든지 아니면 발목을 조금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손목의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느 동작이 나오시냐면 트라이셉스 케이블 푸시다운을 진행을 할 때 손목이 바로 펴져서 그대로 아래로 푸시다운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손목을 이런 식으로 억지로 내가 더 내리겠다는 의지를 더 가지시다 보니까 손목을 그냥 이렇게 꺾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손목이 고정이 안 된 상태로 동작을 하시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딱 꿀팁을 드리자면 주먹에 이 너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준다. 머릿속으로 그냥 얘만 이 너클만 바닥으로 이렇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진행하시면 내가 손목을 꺾고 싶어도 꺾이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동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 케이블을 그대로 내 너클을 바닥에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푸시 다운 해주시면 손목이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바닥으로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하나, 둘, 셋, 넷. 엄청 간단하죠? 이 첫 번째 너클과 두 번째를 바닥으로 찍어 눌러주신다는 생각으로 한번 동작해보시면 이 손목에 대한 부담감이 확연히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우리 선생님 역시 잘 가르칩니다. 우리 회원님들께서 지금 보셨을 때 저게 뭐야, 되게 간단한 건데 저걸로 손목 보호가 될까?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. 한번 해보세요. 깜짝 놀랄 겁니다. 손목을 내가 고정하고 싶지 않아도 꺾고 싶어도 안 꺾일 거예요. 맞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은 손목을 보호하면서 삼두 운동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동작이 어려우시면 저희 센터로 한번 찾아오십시오. 저희가 한번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선생님 진짜 운동 잘 가르치시거든요. 지금 근데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방금 보셔서 알 거예요.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운동 잘 가르치시고 무엇보다 굉장히 친절하시고 제가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모시고 왔죠. 우리 선생님한테 레슨 받으실 분들은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레슨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저희 재덕쌤이 우리 회원님들께 손목을 보호하면서 삼두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, 저희는 다음에 종종 선생님께서 출연하실 겁니다.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